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10월 7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HTS가 키움 정권에서 제공이 안 되는 관계로 기존에 공부했던 거 앞전 시간에 요약 정리했던 걸 가지고 한 번 더 짚어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지와 저항, 추세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주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지와 저항 그리고 추세 를 알게 되면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기준점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채팅방에 세율 선수는 온 집에 도배를 했어요. 화장실, 부엌, 싱크대, 그 다음에 고양이 밥 주는 그 앞에 막 등등등등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피규어 앞에 거기도 막 도배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열정적인 모습 너무 보기 좋다 말씀 드리고 있고, 자, 목이 굴굴하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이 요약 정리, 총정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 방송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자, 상승 추세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상승 추세선이라는 것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그게 상승 추세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꺼도 되겠으나 여기가 좀 더 명확하게 추세가 시작되는 지점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 저점 그리고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이런 부위를 끊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꺼도 나중에 돼요. 그러나 여기가 더 의미 있는 저점 구간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쫙 껐습니다. 그럼 딱 이렇게 가죠. 자, 팁 하나 드릴게요. 자, 애매할 겁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꺼야 되느냐. 첫 번째,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댔어요. 그럼 여기서 저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한 것도 나중에 추가로 끌 수 있으나 기준이 되는 건 여기가 기준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쭉 껐을 때 240일과 비교적 매치가 잘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추석책과 함께 1번 240일과 지금 선이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추세선이 좀 의미 있는 추세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디를 꺼야 되지?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죠? 자, 고개를 끄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를 상승 추세선을 끄었다면 여기가 나란하게 위치한 고점대에서 다시 또 나란한 각도로 추세선을 끄게 되면 그것을 추세대라 그럽니다. 상승하고 있으니까 상승 추세대. 나란한 각도로 저점 부위에서 형성된 고점에서 연결한다. 여기서 연결했죠. 저 이렇게 쭉 꺾고 나면 여기가 중요한 것이 추세대, 추세선이 왜 중요한가 하면 지지저항 역할을 한다고요. 그거 좀 이따 살펴보기라고요. 자, 여기 말고도 여기도 위치한 고점이죠. 나란한 위치로. 그래서 여기로 또 쭉 꺼버립니다. 이렇게. 이것이 아주 나중에 정확도 높은 지지저항 역할을 하거든요. 닥터K가 이게 강점입니다. 확률 이게 잘 잡아내요. 그러니까 비교적 매수매도 타이밍이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상승 추세 끌 때 하나 더 팁 두 개 정도 더 있습니다. 뭐냐, 20일을 이렇게 돌파하는 시점 있죠. 이렇게 양봉 쓰면서 여기를 이렇게 쭉 꺼도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전고점 돌파하는 이런 시점들, 이런데도 연결해서 쭉 끌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추세선 강의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추세선을 여러 개를 끌 수 있어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HTS 열렸을 때 잘 모르겠으면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하고 세율 이야기하세요. 세율은 그런 부분에 아주 알고 싶어 하니까. 맞죠? 말 편하게 하기로 했는데 나이 참 몇 살밖에 안 나가지고 내가 말을 편하게 못하겠네. 10살. 10살이면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그래도 편하게 한다 했으니까 편하게 한다. 이제부터 진짜로. 왜? 선수로 좀 키울 생각이 있어. 애착이 있어. 여자 선수로 키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추세가 왜 중요하냐. 추세선 하단 추세대의 하단 추세선은 지지의 역할을 해요. 지지의 역할. 그죠? 여기가 없었다 칩시다. 여기가 이 오른쪽이 없었다 칩시다.
여기만 껐는데 여기가 쭉쭉 멈춰요. 희한하죠? 여러분들 분봉 매매하면서 그거 기가 막힌 거 많이 느껴봤잖아요. 아이고 뭐 택도 아니네 이런 생각 안 들잖아요. 희한하게 거기 가서 멈춥니다. 자, 여기 이전만 기준으로 해도 이후에 여기서 수도 반다는 게 어느 정도 나와요. 그죠? 그럼 짧게 매매할 줄 아는 사람은 이런 데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석적인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서 대박 밀리고 목표치만큼 눌렸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이런 추세선 때문이라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에 전저점도 있고, 그렇게 하면 여기 이중바닥 확인 내지는 급락하고 난 다음에 양봉 딱 쓰면 따라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기법이 주식 상처부 탈출 팁 7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조금 더 제가 정리를 할 건데, 10을 지금 빼버리고 앞에 통합시켜버리고 선물 외국인이 우리나라 98% 이상 자주 유지한다, 그 10으로 이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추세선 정말 중요하다. 예, 김여사님 듣기 마세요. 자, 김여사님도 잘하세요. 지금 개인적으로 아마 다른 벌일들이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집중을 못해서 그렇지, 제가 보기에는 집중해도 전업으로 해도 웬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타이밍 같은 게 되게 좋아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감각이 있는 것 같아. 우리 채팅방 여성 분들 중에 라니님도 되게 잘하시는 것 같고, 잘하신 분들 몇 분 계세요. 남자 선수 여자 선수 현재까지 한 4명 정도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가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신경 써가지고 하나 팁으로 얻을 거는, 지지선 끌 때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이 있으면 그것을 껐을 때 이평선하고 매치가 되면, 여기서 예를 들어 쭉 껐는데 이렇게 쭉 갈 때 이평선 60일이나 20일하고 연결되면 그게 내가 좀 제대로 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거 하나 팁입니다. 그거 하나만 얻어가도 오늘 결코 시간 낭비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란한 각도를 껐는데 여기 인근 가니까 여기 멈춥니다. 그죠? 여긴 돌파했습니다만, 그죠? 여기에서도 멈추는 것도 여기 저항선 이런 거 다 영향 있어요. 여기는 앞에 뭐 별 거 없지 않습니까? 여기 저항도 있긴 있습니다만 다 영향 있습니다. 꺼놓으면 희한하게 나중에 맞아떨어지는 게, 다른 종목에 한번 접목시켜 보십시오. 분명히 그런 부분 있어요. 영향력 있어요. 자, 그래서 캡처 안 하신 분 계시다면 다시 캡처 해가지고 본인들도 책상이나 집에 이야기하기 힘든 분들은 적당히 뭐 핸드폰 안에 어떤 폴드라는 만들든지 알아서 적당히 눈에 익히세요. 출퇴근길 안이라든지 수시로 익히세요. 수시로. 이게 친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야, 그냥 방송 듣고 아니면 같이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혼자 하면 잘 안 된다는 거 있잖아요. 몸에 습관으로 배우려면 모든 습관이 몸에서 자동으로 넣으려면 6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책에서 읽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한 두세 달 같이 들었던 분들 좀 계시잖아요. 자, 방송만 들었지 아직까지 실전으로 내가 두세 달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내려면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망까지는 하시지 않겠습니다만, 초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계신 우리 인원들이 연세 최고 많은 분이 62살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몇 년, 2, 3년 더 연마하고 70, 80까지 큰 걱정 없이 트레이딩 하면서 나머지 여생 보낼 수 있다면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천천히 같이 가도록 해요. 자, 그래서 지지저항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상승 추세 쭉 잘 유지하는 와중에, 자, 그러면 여기 기준, 여기 기준보다 여기 한 단계 레벨업 됐어요. 자, 여기 위에서 노는 게 좋다 1번, 여기 밑에서 노는 게 좋다 2번. 자, 현재는 자 밑에 상황에서 2번에서 놀고 있어요. 1번 상황처럼 이렇게 쭉 추세대를 이렇게 그리고 가다 갑자기 붕 띄우고 난 다음에 한 단계 레벨업해서 위에 추세대에서 노는 게 좋다 1번. 아니야, 원래 가던 대로 낮은 가격대인 2번이 좋아. 2번 한 단계 보십시오. 당연히 1번이겠죠. 그죠? 위에 추세대 올라가면 좋은데 다시 대밀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CJENM인데 여기 구간에서 CJ 홈쇼핑하고 CJENM 합병권 때문에 갑자기 좀 급락이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20일, 60일 다 돌파하고 상승 추세 지속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CJENM이 컨텐츠 뭐 제작도 하고 그러니까요. 현재 K팝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자, 미국의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제공하는 기반 하는 그런 회사들이 케이블 TV라든지 선으로 꽂고 하는 이런 인터넷 기반이라든지 그런 회사보다 점점 경쟁력이 나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J ENM도 뭐 관심권에 넣어둘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저 저항 그리고 추세선. 자, 저항이 돌파되면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뀐다. 그죠? 여기 강력한 저항권을 넘어서고 나니까 여기를 잘 안 깨는 거예요. 지지권을 바뀐다. 추세선 상단은 저항권이다. 채널을 이렇게 이루던 추세대를 한 단계 레벨업 되면 그 위에서 노는 게 훨씬 좋다. 그렇게까지 이건 정리합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갑니다. 자, 패턴의 종류. 패턴의 종류. 자, 패턴 크게 뭐 한 대여섯 가지 있는데, 그거보다 뭐 쪼개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만, 가장 중요한 패턴 지금 카피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민행님이나 최근에 들어오셨던 분들 이거 카피 못했다면 카피 한번 해보십시오. 프린트 스크린 해놓고 나중에 출력해가지고 참고하시든지 하십시오. 자, 돌파형이란 것은 이렇게 고점 부위를 박스권에 이루고 있다가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한 단계 레벨업 됩니다. 이 정도의 목표치를 가지고 다시 한 단계 더. 자, 그래서 이렇게 돌파하는 것을 돌파형이다. 그죠? 목표치는 여기 채널의 밴드의 폭만큼 목표치를 가져가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추세선 언제 끊는 거 있죠? 이렇게 끌 수도 있고, 또 의미 있는 여기 선 근처, 여기 딱 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목표치 선정에 기본은 동일한 폭만큼 간다는 N자처럼 생겼죠. 그래서 N자 목표치라고 그럽니다. 그런 패턴이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목표치를 찾아내는 패턴. 여기서 이만큼 올랐다면 적당히 눌리고 난 다음에 가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요 폭만큼 간다는 거예요. N자처럼 생겨서 N자 목표치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피보나치 넣을 수 있어요. 여기 폭만큼에서 어느 폭만큼 피보나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느 비율만큼 빠지면 가장 양호하다, 피보나치가 비율이 어떻게 구성된다, 지금 주관식으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목 좀 축일게요. 자, 지금 자, 지지가 어디까지, 그러니까 조정받고 난 다음에 가는 게 가장 좋다를 먼저 1번으로 적고, 2번은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세 가지 있습니다. 그거 적어보십시오. 틀리면 혼납니다. 공부 하나도 안 했다는 거니까. 다른 분들은 안 적으세요? 공부 안 했어요? 38, 38까지도 되는데, 38, 2, 50, 618. 복만 김여사님도 대략만 맞췄어. 38, 정확하게 해야 돼. 38, 2, 그 다음에 50%, 618.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율은 지금 아는지 모르는지 거꾸로 일단 대답하긴 했어요. 원래 알아도 답을 잘못 적으면 땡입니다. 땡. 여기서 오른 폭만큼의 지지 권역은 어디를 지지하면 좋다 그랬습니까? 가장 작은 폭인 382 지점까지 조정받고 그냥 넘어가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50% 절반 정도는 허용할 만하다. 이렇게 이중바닥 형성하면서 그 이후에 고점 부위에서 어떻게 주가가 흐름이 나오느냐 따라서 올라가는지 마는지 형성되는데, 618까지로 많이 밀려버리면 왔다리 갔다리 수렴하다 밑으로 처지는 경우도 생긴다. 그렇게 해야 정확한 겁니다. 까꿀했어요 일단. 자, 꼴 앉아 있으세요. 세율 손 들고. 공부 쉬엄쉬엄 대충 했네. 벽에 붙여놓은 거 정확하게 눈 크게 뜨고 똑바로 공부하세요. 까꿀로 하면 안 돼. 그거는 반대. 이제 이렇게 빠졌을 때 반등은, 예를 들면 이렇게 빠졌을 때
여기 보면 빠졌을 때 반등이 있긴 오잖아. 이거 한 50% 이상 6.18까지 정도 반등했겠네. 여기서 딱 보면 그죠? 이러면 좋다는 거예요. 반등은 6.18, 50, 그다음에 382까지 이렇게 여기서 멈춰버리면 382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 6.18까지 정도 반등했네. 여기 하락폭만큼 그럼 좋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림 하나로도 알차게 방송 태고 있죠? 그림 하나로도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넥라인도 나옵니다. 넥라인이 뭐냐 여기 인근이 자 대체적으로 60일이 깨지면 거의 추세가 끝난 겁니다. 여기에 거의 넥라인이에요. 그죠? 여기 여기가 추세를 또 끌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깨지면 못 넘어간다. 무슨 말 무슨 표현합니까? 강한 표현으로 모가지가 떠 있는데 피가 촤촤촤촤촤 죽어요. 죽었어요. 근데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도 비교적 고점 보이고 추세 한번 훼손되면 여기서 이렇게 추세 딱 끌 수 있거든요. 여기 딱 받칩니다. 나중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여기 라인 딱 끄면 여기 추세선 딱 받칠 거라고요. 안 끄나서 그렇지. 그 추세선 장도 확인이 되면서 밀려버려요. 여기에 강력한 넥 라인은 강력한 저항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추세가 무너지니까 이제는 다시 돌파하려면 상당한 모멘텀 없으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돌파했으면 이탈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저점을 확인하다가 자 밑으로 깨지는 이탈형도 있어요. 이렇게 자 확인하다가 자 밑으로 깨지는 이탈형도 있어요. 자 댓글을 조금씩 해줘야 제가 방송 잘 되고 있는지 확인돼요. 제 모니터로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저점이 지지권이 깨지면 어떻게 된다? 저항으로 바뀌는 이제 이탈형, 그죠? 올라가도 밀려요, 자꾸 그죠? 저항이 역할합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에 있어서 기본은 저점이 자꾸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지권이 확인되고 지지선이 확인되고 이렇게 이중 바닥, 쌍바닥을 확인하면 쌍바닥 인근에서는 매수도 가능한 포인트가 잡히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제법 고급 기법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는 잘 이야기 안 해요. 왜냐하면 기본부터 확실하게 몸에 배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급락구 천냥봉 잡는 거라든지 예를 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예전에 35만원 내려갔을 때 35만원에서 잡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25만원까지 쳐진다 그러면 25만원 사면 30만원 금방 간다는 거 그런 거는 급락구 천냥봉 그러니까 주식 생초 탈출 TV 보면 있죠. 그런 것들 나중에 좀 기본이 완전하게 익혀지고 난 다음에 접근해야지 안 그러면 짬뽕이 돼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잘 이야기 안 해요. 그런 거 방송에서. 자 그리고 이제 추세가 꺾이고 나면 뭘로 확인이 가능한가 하면 고점이 낮아져요. 상승 추세는 고점이 자꾸 높아지거든요. 고점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고 60일 깨지는 이 넥라인이 깨지고 나면 추세가 전환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이러한 부분을 쌍봉 우리 흔히 이야기 많이 하죠. 쌍봉 넣으면 이제 추세 좀 꺾이는가 보다 하락 추세 전환되는가 이렇게 긴장하셔야 돼요. 매도 시그널로 짧게 잡아도 무리 없어요. 그래서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나란한 각도로 꺼버리면 아까는 상승 추세선이었는데 이제 하락 추세입니다. 이 하락 추세선의 상단은 비교적 저항의 역할을 해요. 비교적이 아니라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 두 개를 끊고 난 다음에 다음 상황 모른다 해도 방송할 때 그렇게 했죠. 그 다음 가면 여기서 밀리고 여기 가면 희한하게 밀려요. 이 추세선의 위력이에요. 반드시 습득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락 추세선은 고점에서 위치한 나란한 각도로 위치한 저점을 이렇게 나란한 각도로 딱 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도 이렇게 꺼올 수 있어요. 그런 거 아까 상승 추세선과 동일한 방법으로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곳으로 수렴되는 주가가 수렴되고 있어요. 고점과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자꾸 낮아지는 이러한 패턴을 수렴형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요렇게 밑으로 요렇게 쏠리는 거 요거는 쐐기형이라 그래요. 그죠? 수렴형은 이렇게 수렴될 수도 있고 이렇게 수렴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렇게 쐐기 스타일로 밑으로 꼽히면서 쐐기형이 나오면
여기를 돌파하면 이제 저점 확인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추세. 그리고 여기 하단을 딱 이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딱 껐는데 여기 삐져놨죠? 이것을 추세들을 단기적으로 삐져놓은 것을 언더슈팅. 만약 여기를 고점 부위를 잠깐 삐져놨다면 오버슈팅. 언더슈팅은 매수의 역할도 할수 있는 부분이고 오버슈팅은 매도의 단기적으로 역할을 할수 있는 건데 그거는 일단 패스하십시오. 여러분들 잘못하면 많이 빠져서 언더슈팅이니까 사야지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 패스 일단 그런 게 있다. 그렇게만 딱 생각하세요. 무조건 안전하게 그리고 기본 위주로 먼저 딱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까지 정리했고. 자, 피보나치 지지권에 대해서 아까 세율 한번 틀렸는데 다시 딱 복습합시다.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경우 많아요. 여러분들 본인들 관심 있는 종목에 웬만하면 HTS에 피보나치 조정대 이런 툴이 다 있습니다. 모르겠으면 그 예쁜 목소리 언니들 있습니다. 상담 언니. 그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세요. 피보나치 조정대 이런 거 있다던데. 너는 있나? 있으면 좀 가르치도. 이렇게. 아시겠죠? 아침부터 목이 골골하네. 잠깐만요. 자, 그래서 여기 저점과 여기 고점, 단기, 상승 이후에 눌림목 줄때 어디까지 갈수 있느냐. 한일 시멘트를 가지고, 예를 들었고요. 여기 폭이, 5,500원입니다. 5,500원. 5,500원 곱하기 38.2% 권역 뺀 금액이, 자, 여기에요. 그리고 50%, 618. 자, 요 폭에 곱하기 382. 나오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서 치면 382원을 여기 고점에서 빼면 1,000원에서 2,000원이라면 1,618원이 되는 것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50% 조정은 1,500원대, 618은 1,382원대. 왜 그렇게 산수가 못한다더니 빠르냐? 요 폭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 깎으로 딱 이야기하면 됐었어요. 그것도 참고로 하십시오. 요 폭이 똑같아요. 382와 618, 그 중간에 50에서 빼기 하면 똑같아요, 폭이. 이해되신다. 7번 눌러보십시오. 아이고, 하니님이 확실히 또 센스가 있네. 신기반기 하면서 잘 듣고 있다고 확인을 딱 해주잖아. 이렇게 해줘야 좋아요. 그래서 382 지점에 아까 조정받으면 딱 좋다 그랬어. 여기서 조정받으면 이렇게 목표치, N자 목표치만큼 갈수 있는 목표치를 선정하는 겁니다. 닥터케이가 목표치나 이런 게 비교적 정확한 이유가 이 목표치 선정을 잘 해내고 지지 저항을 잘 잡아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아무나 할수 있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깔때기 하면 되고. 아무나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을 내뱉을 사람도 많이 없어요. 털려보세요. 삼성 봐요. 몰빵. 다 간다. 질러버리는데 밑으로 훅 빠지면 제가 무슨 욕을 들어먹겠습니까? 이야기, 그런 이야기 못해요, 사실은. 김여성이 알아요. 알겠습니다. 못해요. 말 못해요. 무슨 쌍욕 들어먹으려고요. 빠지면. 근데 참 제가 생각해도 제가 과감한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소신껏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만큼 폭만큼 오른 폭이 5,500원이니까 여기서 올라가면 5,500원 딱 더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1,300원이다 칩시다. 아, 그럼 말이 안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000원 폭이니까 2,000원에서 빼면 382원 빼면 1,618원이라 했잖아요. 요 폭이 1,000원이잖아. 그러면 2,618원까지 갈수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382에서 조정되면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50%까지 조정받으면 올라가다 좀 밀리다가 아까 말했던 쌍바닥 형식으로 이중바닥 형성하면서 죄송합니다. 이중바닥 형성하면서 고점 부위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돌파도 가능한 마지노선에 가깝다. 그러나 618까지 빠져버리면 수렴을 막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 저항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도 밀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수렴이 뭐라고요? 한 군데 모이는 그런 수렴을 하다가 수렴의 특징은 위로 터지든 밑으로 터지든 결국은 터집니다. 그래서 밑으로 처지게 되면 상승 추세 완전 훼손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지지는 쉽게 말해서 조정은 가볍게 받는 382까지 정도 조정받는 게 좋다. 아시겠죠? 반대로 저항은
많이 382 말고 조금 받는 거 말고 많이 618 지점까지 장을 돌파를 많이 해내면 좋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중간중간에 본인들 종목에 한 번씩 그렇게 대보십시오. 핸드폰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되시겠지만 전업 투자 하시거나 HTS로 가능한 분들은 중간중간 분석 그렇게 해보십시오. 아, 지금 상태가, 여기에서 조정 끝나면 382 정도인데, 여기에서 멈췄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50%에서 멈췄으니까, 여기를 안 깨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만약에 여기를 훼손하거나, 밑을 쳐지면, 아, 618 정도는 수돕할 수 있겠다. 여기는 지지권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지지하면 진짜로 아주 단타 하는 애들은 들어가기도 해요. 진짜로 지지 저항권에서 그런 거 권장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별로다고 이야기 아마 했을 겁니다. 이걸 아마 끊어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네요. 설명하기 위해서. 자, 기관 외국인, 우리는 숟가락 기법이잖아요. 기관 외국인 들어오는 종목을 해야지. 이거 뭐 누적을 봐도 그렇고 기관 외국인 패대기 치는 종목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숟가락 꼽으면 죽을 밤때 만다. 창사한 데가 식은 밥 엎어가 버릴라는데 들어오면 밥 한 술만 주세요 하면 빰땡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숟가락 잘 꼽아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맨 마지막에 추세 분석하고 사도 될 만한지 안 한지 그 추세 분석이나 이런 거 분석 시장 분석 끝나고 난 다음 그 다음 단계 바로 수급을 봐야 돼요. 기관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면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괜찮은데도 기관 외국인이 안 들어오면 아 좀 대기해야 되겠다 이런 발언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양양이도 듣고 있네. 그래. 학원이야? 야, 양양아, 네가 물론 형편이 어려워서 거기 있는 건 아닌데, 와,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짠하다, 야. 응?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는데. 열심히 합시다, 다들. 자, 지금은 본인이 공부하기 위해서 고시원에 있었는데 쫄딱 망해서 나이 50대 가지고 그게 있다고 생각해봐. 양양아, 오늘 그거 딱 생각해봐. 상상해봐. 공부를 해야 되겠는지 말아야 되겠는지. 그리고 어저께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망할 줄 몰랐어요. 제법 살았어요, 저도. 근데 다 털어먹었어요. 방심하고 까불고 고마운 줄 모르고 조그만 수익 고마운 줄 모르고 20% 10% 이것만 날라댕기면 그만 쫓아댕기면 깡통 찹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꾸준히 천천히 하면 반드시 됩니다. 주식 생초 탈출 팁 6. 자, 엘리어트 파동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매수 타이밍 나와도 들어가지 마라. 이것이 추격 매수를 막아주는 기법이다. 자, 엘리어트 파동이 상승 5파 이렇게 완성되고 상승 5파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하락 ABC로 하락 3파가 완성된다는 게 엘리어트 파동입니다. 그죠? 엘리어트 파동 워낙 유명하니까 잘 아시죠? 자, 체크할 거 몇 개 있어요. 엘리어트 파동은 좀 자의적이기 때문에 시작점과 끝지점이 잘 명확하지 않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파동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렇게 해보시고 자, 그 파동도 세부적으로 세부 파동 나눌 수 있다. 무슨 말이냐? 1파 잠깐만요. 아, 목이 되게 잠기네. 죄송합니다. 자, 1파, 2파, 3파, 4파, 5파인데 이 3파가 길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도 셋도 가능하고 다섯도 가능해요. 3파는 비교적 최고 상승폭이 큰 파동이 나오기 쉽기 때문에 1파와 5파는 거의 동일한 비율 내지는 5파가 좀 더 작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3파는 연장 파동을 하나로 묶어서 3파로 봐도 무방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5파가 완성됐다는 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간에 3파가 세부로 3파동 내지는 5파동까지 더 됐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9파동까지 완성이 됐으니 제법 상승했다는 겁니다.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약간 눌려주고 양봉을 놓는다고 들어가면 물리면 많이 깨진다고요. 여기 깨지면 무조건 던지겠다는 단타 트레이더 정도 아니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험 없거나 그런 걸 모르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적 깨질 확률 높아요.
셀트리온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파동이 다 완성되고 37만 인근 그런 데 갔을 때 한번 눌려주고 반등 나가는 거 그게 좋다고 따라 들어갔다가 밑으로 쳐져가지고 25만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왜? 주가가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많이 오른 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많이 오른 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라니까요. 뭣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꼭대기 사는 거 그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예요. 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 막 팍 빠지거든요. 왜? 셀트리온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한 7만원대 샀던 사람이 39만원 이런 인근에 그러면 한참 올랐는데 돈만은 빠진다고 돈만 더 빠지게 던진다고 본인의 물론 수익에서 좀 빠지긴 빠지겠습니다만 진짜 특급 트레이더들은 던져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부에서 잘못하면 크게 폭락 나오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차익 실현 물량이 막 나오기 때문에. 이해되신다? 1번 눌러보십시오. 생각대누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오른 게 가장 위험한 걸 수도 있다.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오늘 그런 것만 알아도 돼요. 고점에서만 안 물려도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지지권에서 닥터K는 거의 20일 지지권 아닙니까? 닥터K 주식생 초보 탈출 팁 1. 우상향하는 종목, 우량한 종목을 추세 다 돌려내고 이평선 위로 돌파하는 시점, 20일 인근한 시점, 이평선 다 깔아놓은 시점, 그때 매수해서 목표치만큼 끌고 가는데 그 목표치가 많은 게 좋다. 그게 1 아닙니까? 그죠? 그게 대전제입니다. 왜 1이겠습니까? 우상향하는 거 하고 우상향으로 틀어낸 거 이거 이렇게 틀어낸 거 우상향하는 걸 20일, 60일 다 인근한 돌파된 이평선 다 깔아놓은 지점 이런 지점이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목표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목표치 넣은 겁니다. 슈팅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 잡으면 여기 8만원 시그널 안 나온다고요. 그죠? 팁2는 20일 이평선만 가지고 하는 거. 그죠? 그렇다 보니까 많이 토해내니까 팁3가 5일선 목표치 인근 어느 정도 가고 난 다음에 5일선 깨는 장대목 넘 던지는 것은 팁3. 갈 만큼 가고 윗골이 막 시실 달고 벌린즈 밴드 삐져나오면 미리 한 절반 내지는 3분의 1 던지는 게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4, 5 아닙니까? 그리고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6는 엘리트 파동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쫓아가지 마라. 추격 매수 방지기법. 7은 급락구 첫양봉.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60만원에서 밀려서 60만원 맞습니까? 15만 차인데 45만원까지 빠졌으니까 15만원 빠졌으니까 반등하면 50만원 50만원에서 목표치는 15만원 빼게 되면 35만원이다. 거기에서 양봉 넣으면 지를 수 있다. 급락구 첫 양봉 스타일이 그게 주식 생초보 탈출 팁 7. 자, 그리고 8, 9, 10 이런 거는 저점 매수 가능한 부분, 시장이 턴하는지 여부, 기관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고 저점부에서 계속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으면 시장 바닥 어느 정도 가늠이 된다는 게 주식 생초보 탈출 팁 9, 10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늘 주식 생초 탈출 팁 10 까지 거의 마무리 요약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삼성 SDI 그럼 제 핸드폰을 한번 볼게요. SDI. 자, 그래서 그런 걸 알면 고점에 안 따라가게 돼요. 고점에 안 따라가게 되면 물릴 일이 잘 없어요. 복만 김여사님이 제 맨 먼저 봤을 때 고점에 있는 것만 들고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높은 데 샀어요? 이러니까 아니 친구가 사라 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잘못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들어본 분 많이 계시죠? 잘못 없기는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친구 말만 듣고 산재 적으세요 이러니까 또 그렇게 적어요. 그러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온 사람이 김여사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착이 있어요. 제가 상당히 생활도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아요. 새벽에 아주 일찍 일어나서 그때 당시에 새벽 4시에 나간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채팅방 좀 오십시오 이러니까 제가 너무 바빠요.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새벽에 뭐 4시 반에 나간다. 막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저는 열심히 살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려는 분, 애살 있게 막 하려는 분, 이런 분 좋아합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래도, 저래도, 뭐 하나 하자 하는데도 뭐 반응도 없고 시큰둥하고 그럼 싫어요. 정말 싫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싫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한 겁니다. 자, SDI. 자, 볼게요. 하나, 둘.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어디냐. 본인들 다른 HTS 핸드폰을 보시게 되면 17만 5,800원 정도가 첫 번째, 그, 시작 지점, 파동의 시작 지점이라 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큼지막한, 상승세 이후로 밀린 지점을 첫 번째 잡아도 되고, 그 옆에 잡아도 돼요. 그러면 1, 2, 3, 4, 5. 어느 정도 파동도 완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파동으로 보기엔 좀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왜냐하면, 1파가 2파, 그러니까, 그 다음 파동이 2파, 그러니까 3파가 2파 밑으로 못 쳐지고, 뭐 이런 세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건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어쨌든 고점이에요. 삼성 SDI. 고점 맞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따라갔으면, 벌은 엄봉 떨어지기 전 직전에 그게 양봉 선다고 따라가면 상당히 부담되는 거예요. 근데 선수는 따라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박스권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스타일이니까. 선수는 그 양봉이 깨지면 바로 던져버리는 칼 같은 매도를 할 줄 알아야 선수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고점 부위인, 최고점 부위에서 엄봉 떨어지고 이러면 팁3도 적용되는 겁니다. 거기서 안 던졌으면 작살나는 거예요. 자, 김여사님, 까꿀로 3일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한, 둘, 셋, 넷, 4일적으로. 장대 엄봉 있죠? 장대 엄봉, 그거 뭐라고요? 갈 만큼 간 주식이 5일선 깨는 장대 엄봉 뭐라고요? 여러분들 뭡니까? 주식상 초보 탈출 팁 3. 그 무슨 시그널? 매도 시그널. 매도 시그널입니다. 여기 예를 들면 여기 이런데 매도 시그널이에요. 들고 있는다고요? No. 셀트리온 39만 2천원에서 깨지가지고 3일 만에 얼마나 빠졌습니까? 20몇% 빠졌어요. 왜 토해냅니까? 닥터케 기법을 실천만 한다면 안 토해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는 만큼 실천하자 그랬어요. 알잖아 이제. 난 알아요.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부터 10까지 알아요. 핵심 필살기도 봤어요. 그러면 아는 만큼 실천해야죠. 다음부터 이런 거 실천 안 하면 혼납니다. 분명히 다 알려드렸어. 안 알려드리고 실천 안 하면 가르쳐 주지도 안 하고 내부 회례 할 수 있지만 다 가르쳐 드렸어요. 이제 아시겠죠? 자, 12시 다 돼가네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인데도 자, 다른 약속 있어서 못 들어온 분들 제외하고 침대와 한몸 되지 않고 일어나서 같이 한번 또 잘해보겠다고 으쌰으쌰 하는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요. 세상은 열심히 하려는 사람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빠르고 늦음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어려운 거 아니다. 아는 만큼만 실천하자. 아는 것만 실천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오라 그랬습니다. 오라 그랬어요. 연차를 내든 텐트를 치면서 합숙을 하든, 남자는 합숙 좋고요. 여자는 합숙하면 안 되니까. 남편을 데리고 오든 어쩌든 오세요. 제가 안 되면. 아, 그렇게 해라는 대로 했는데 안 됩니다.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 대신에 그렇게 한 거 자료 딱 가져오세요. 자, 봤죠? 여기서 팔으라 했는데 팔았고요. 사라 했는데 샀는데 안 됐네요. 책임지세요. 그럼 제가 딴 건 책임 못 져요. 공부로서 하드 트레이닝으로 아니면 뭐가 잘못된지 더 1대1 마크를 통해서 반드시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신나게 박수 치면서, 손가락이 좀 아파서 박수 세게 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하하 웃으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웃어봐요. 옆에 가족들이 약간 미친놈처럼 봐도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웃습니다. 크게 웃으면서 난 잘할 수 있다.
오늘 너무 행복하고 난 반드시 성공한다 웃으면서 끝낼게요. 아이고 기분 좋아라. 손바닥이 안 돼가지고 지금 가슴 팍 때리고 싸 따가워. 아이고 왜냐면 우통 까고 하고 있거든요. 아 너무 행복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옆에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제 옆에 있어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요. 행복합니다. 같이 성공합시다. 아시겠죠? 구독 안 누르시고 방송 보고 계신다 그럼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자 모든 알림 종 딸랑딸랑 종 어떻게 이렇게 종 울리도록 모든 알림 수신 나오도록 해야 돼요. 오늘 발음 좀 안 되네요. 예? 그렇게 하면 아, 네. 지금 뭡니까? 유튜브가 아, 안 보낸 거 빼고 다 보냅니다. 그죠?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자부심 가지고 있으니까요. 주위 지인들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보내 주십시오. 같이 보자고. 아시겠죠? 좋아한다면 좋아요 반드시 눌러 주십시오. 아까 보니까 몇 개 안 눌러져 있던데 삐지면 방송 못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도 잠 많이 못 잤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실시간 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로 아, 누르게 되면 슈퍼챗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닥터케이. 자 광고 넣는 거 좀 봐주십시오. 5천원 법니다. 하루에 방송 6시간 하는데 스킵해버리면 아무 도움 안 돼요. 자 별일 없으시면 나들이 가볍게 나갔다 오시고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주말 시간 되시고요. 내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